오늘은 3월 21일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5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의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자마자 나귀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하죠. 다윗을 향하여 칭하는데 내 주여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여종에게 주의 말을 주께 말하게 하소서 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에요. 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린다는 것은 최상의 예의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고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당신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 머리를 땅에 댑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최상의 예의를 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을 주라고 표현하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든 이 다윗을 설득하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배려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을 설득하려면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마음에 위로가 되는 행동들을 해야 돼. 아비가일은 그렇게 지혜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땅에 엎드리며 겸손하게 나가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언가 부탁하려면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야지 그 사람과 대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데, 아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가는데 고개 빳빳이 들고 교만하게 원망하며 나가면 되겠어요? 늘 겸손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5절입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리고 남편의 잘못을 얘기해요. 남편 나발은 나발 이름 뜻이 미련한 자 아닙니까? 미련한 자예요. 불량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남편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라 남편이 잘못한 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어요. 이 말이에요. 저는 그를 돌보아야 될 아내입니다. 당신이 보낸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전령들을 제가 못 봤어요. 제가 만났으면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 나발은 원래 미련한 자고 원래 불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한 말은 개의치 마시고 저하고 대화하시죠. 이 말이에요. 남편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라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나발의 아비가일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미 저질러 놓은 잘못을 이 아비가일이 책임지려고 하는 희생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자가 아니라 남의 잘못을 허물을 덮을 수 있고 그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에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도 교회 내에서 우리가 서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때마다 네가 그랬어가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용서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성도가 여러분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곳곳에 여러분들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신뢰함이 그들에게 흘러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6절이에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당신이
이것 때문에 분노해서 스스로 나발을 죽이고 이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 복수하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수하게 해주세요.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다윗이 늘 기도했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나발의 가정을 멸절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아비가일의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은 순간 깨닫습니다. 아, 내가 늘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맞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 되지 뭐 하는 깨달음이 와요. 그 또 하나 28절 보니까 내 주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겁니다 라고 아비가일이 말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다윗, 내가 네 집을 든든하게 세우리라. 아, 이 말을 다 아비가일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그래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라고 다윗은 잊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소명과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뜻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장면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살겠어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 아닙니까? 잊고 살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잊고 있는 우리에게 때때로 주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통하여 주신다. 그 사람들이 그냥 툭 던진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사명을 깨닫게 할 때가 있다.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자매가 하는 말들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는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손으로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 듣고 깨닫고 그리고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네가 만약에 오지 않았으면 내일 아침에는 니네 가족의 남자들은 다 죽었을 거야 라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오점이 되었을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그 사람을 죽였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합니다. 다윗에게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서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만남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건 크고 작은 일에 있지 않아요. 대단한 일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일은 내 삶 속에서 되어지는 일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작은 메시지 하나하나를 잘 귀담아 듣고 깨달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살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섭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귀담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